각그 과에서 배우는 본문에서 나오는 문법 이런 것들을 활용한 대화문이 되겠죠. 3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안 들어간다고? 여기는 조금만 안 들어간다고? 어쨌든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은 뭐야? Have you ever been to는 가본 적이 있니? 그러면 가본 적이 없다. Haven't죠. 그러니까 조동사를 활용해서 질문하면 어때? 대답할 때도 동일하게 조동사를 써주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어떤 조동사? 우리가 말하는 서법 조동사인 will이나 can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do더지도 마찬가지고, 수동태 쓸때 are, is 같은 거 마찬가지고, have나 has 같은 완료시제도 마찬가지요. 이런 조동사를 가지고 물어보면 대답할 때도 똑같이 활용해 주는 것이 학교가 원하는 학교 문법의 그런 원칙을 좀 지켜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두 번째 대화문이 실제 시험 범위라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자. Welcome to the International Games Festival. 국제 게임 페스티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You can play many different traditional games here. 여기서 뭐야? 많은 다른 전통 게임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Wow, it looks exciting. 여러분 알다시피 look이 뭐예요? 감각 동사죠. 우리가 감각 동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알고 있어요? 형용사가 보어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정말 신나해 보여요. Which 게임이 뭐야? 이게 지금 많은 게임들이 나열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하나를 뭐 하는 거야? 선택 의문사라고 그래야 돼요. 선택 의문사를 우리가 which라고 합니다. 뜻 자체가 어떻게 해? 어느,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A와 B 얘기할 때도요. Which do you like better? 하면서 뭐 짬뽕 or 짜장. 그 짬뽕과 짜장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느냐, 선호하느냐 이런 말할 때또 which라는 의문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which game should I play first? 우선 내가 어느 게임부터 해야 될까요? Let's see. 한번 봅시다. Have you ever played 고로키? 고로드키? 고로드키를 해본 적 있나요? 이거 현재 완료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현재 완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PP를 그 철자를 아느냐입니다. 적절한 그 장소에 적절한 위치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Have you ever played 고로드키? 자, have로 물어보시니까 대답할 때는요. have를 써야 됩니다. 해봤다면 yes, I have. 하지 못했다면 no, I haven't. 뭐냐? It is a traditional game이다. 여러분, 어를 붙이는 걸꼭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게 뭐야? 가사 명사잖아. 여기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든 상관없어. 이 형용사가 있다고 해서 어를 붙이고 얘가 없다 해서 어를 안 붙이고 그런 건 없어요. 이 관사는 이 가사 명사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건 이거 어를 안 쓰지 않도록 하세요. 이건 러시아에서 온 전통 게임이에요. How do I play it?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을 건가요? 있을까요? 방법을 물어보니까 put five sticks on the ground. 자, 땅에다가 다섯 개의 막대기를 놓고요. Then throw a bat at them. 그것을 뭐야? Throw a bat. 방망이를 던지라고요. 그걸 향해. 하나도 재미없어 보이는데 재밌대. I'll try that first. 내가 먼저 해볼게. 이게 또 어디가 안 돼가지? 안 돼가요? 갑시다. 자, There is a holy festival in Busan this year. 자, 이게 보면 열려 이런 말은 뭐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통 뭐뭇이 열릴 것이다 영어로 하면 보통 축제 이름이나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is 열린다는 held예요, 그냥. 이게 개최하다는 동사를 수동태로 바꾼 게. 그래서 이 사각형이 열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열릴 것이다는 어떻게? Is 뭐 going to be held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건 뭐 미래를 적용한 거죠. 자, Holy Festival? What is that? 그게 뭐지? It's a traditional Indian festival. 이건 전통 인디언 축제야. 사람들은 던져. 뭘 던져? 왜 컬러를 두죠? 색이 있는이죠.
그러니까 파우더 입장에서는 색이 첨가 된 거죠. 첨가 된 색이지 지가 첨가를 시키는 건 아니잖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수동인 PP가 왔어요. 그걸 뭐와 뭘? 색이 있는 파우더와 물을 어디에다가? 각자에다가 던지는 거죠. 그래서 throw가 명사를 쓴 다음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어디를 어디에? 명사인을 명사를 B에 명사를 2에 던진다. That sounds exciting. 그거 재밌겠다. Have you ever been to? 똑같죠. 뭐뭐 해본 적이 있냐? 거기서 이제 뭐뭐에 가 본 적이 있냐? 이러겠죠. 어디에? 어, Holy Festival. 그 한 Holy Festival에 가본 적 있니? No, I haven't. My Indian friend told me a lot about it. 내 인도 친구가 그것에 대해 정말 많이 말해줬어.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When is the festival? Festival이 언제야? It's on the last full moon of the Hindu calendar. 힌두식 달력에 마지막 보름이 뜨는 날에 온이 뭐야? 우리가 날 짜라 요 일 특정한 날을 표현할 때는 온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제는 힌두 달력으로 봤을 때 마지막 보름이 뜨는 날에 올해면 it's on March 21st 그렇죠? 자, 똑같이 전치사 on이 여기와 있어요. 올해는 3월 21일이야. I'd like to go. 가고 싶다. Should I? 내가 뭐뭐 해야 하니? Should I bring anything? 제가 어떤 것이라도 들고 가야 될까? 여러분, anything은 언제 써요? 의문문과 부정문에 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좀 들고 가야 될까? No, 아니야. But, 하지만, you should wear white clothes. 넌 흰색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clothes는 뭐예요? 천이에요, 천. 근데 옷이 되려면 어떡해요? clothes가 돼야 이게 옷이 됩니다. 이건 옷감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garments, fabric 이런 뜻입니다. S 저렇게 ES를 붙여야 옷이나 옷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the corn powder on your clothes. 네 옷 위에 뿌려질 그 색깔 파우더가 어떻게 가루가 보일 거야. 어떻게 더 아름답게. 그래서 무슨 셔츠를 입어야? 흰색 셔츠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흰색 옷을 입는 게 좋다. 역시 룩이 뭡니까?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오는데 more 온 것은 비교급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 것뿐입니다. 알겠어.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그 정보 주는 거 고마워. 여러분, information에는 왜 절대 언을 붙이면 안 될까요? 얘는 불가사 명사입니다. 절대 언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럼 붙일 수 있는 거는 제한돼. 더라든지 뭐 a piece of는 괜찮아. 마치 우리가 종이라든지 조각 그 케이크 쓸 때 쓰는 a piece of를 여기서 쓸 수 있어. a piece of information, some information 해도 돼요. 대신에 뭐는 안 된다는 거야? on information 또는 informations 그런 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advice 똑같아요. advice 뭐야? 조언이죠. 얘도 on이 안 돼. 절대 안 돼. advices도 안 돼. 얘네들만 표현하는 거야. 비슷해.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나 이런 조언 따위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든 붙여 볼 수 있겠지만 on은 절대 안 된다. 그 다음 여기도 들어가나요? 톡 이거? 소녀가 얘기합니다. 오케이, 여기 볼게요. Ling's birthday is this Wednesday. 이거 뭐죠? 부가 의문문. 다른 말로 하면 태그 question이죠. 부가 의문문의 특징이 뭐예요? 원문이 긍정이면 부가 의문문은 부정. 반대로 원문이 부정이면 부가 의문문은 긍정. 그렇죠. 일반 동사가 원문에 있다라면 우리는 시제와 수를
감안하여서 do, does, did 쓰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만일에 조동사가 있다라면 부동사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가문의 주어는 뭘로 써야 되죠? 반드시 무조건 인칭 대명사밖에 안 된다. 사람의 이름이 온다든지 명사구가 막 제대로 된 명사구가 막 더 어쩌고 저쩌고 온다 그런 거 안 돼. 무조건 뭐밖에 안 돼. It, I, you, she, he, we, they 얘네들밖에 안 돼요. 얘를 벗어난 거는 부가 의문문에 주어로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남녀의 성별을 잘 구분해야 되고 숫자를 잘 구분하기만 하면 돼요. 주격이 오는 건 맞는데 인칭대명사에 주격이 오는 건 맞는데 얘네들 외에는 쓰면 안 된다. 자, 그래서 Ling's birthday를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여기서 it이죠. 예, 사물이기 때문에 단수이기도 하고 저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이거 맞지 않아? 여러분, 부가문문은 부정이든 긍정이든 대답은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아 해도 그렇다면 그런 거야. 아니면 아닌 거.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이 뭔가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대답은 똑같아. 우리나라는 좀 뭐래요? 야, 너네 싫지? 그렇지 않냐? 하면 엉 하면 어떡해? 싫어잖아. 하지만 엉을 영어로 바꾸면 yes잖아. 그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는 결국 대답 때 쓰는 게 어떤 걸 쓰느냐가 질문과 상관없이 그게 부정의문이든 긍정의문이든 얘는 무조건 긍정인 거야. 질문이 긍정이든 질문이 부정이든 이렇게 보면 무조건 부정이 되는 거죠. 한국말에 소금 안 돼.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 발음 어떤 번역이 돼? 야, 링의 생일이 이번 주 수요일이지. 그렇지 않냐? 하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 그래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라면 뭐야? 그렇죠? 맞다는 거죠. 그래서 너 안 갈 거야? 영어로 하면 어떡해? 너 한국말로 너 안 갈 거야? 아니? 이러면 어떡해? 간단 말이야? 안 간단 말이야? 갈 거야 말이지. 근데 노래 해버리면 영어로 바꾸면 안 간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어는 대답을 기준으로 yes면 yes고 no면 no지 질문에 따라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I am going to 나는 뭐뭐 하려고 해. 뭐? 책을 한 권 사려고 해. 누구를 위해? 그녀를 위해서. 오케이. 주인아, 왜 for라는 전체사가 와야만 했을까? by가 몇 등식 동사니? 이제는 3형식이 됐지. 근데 얘 원래 몇 등식이었어? 4형식 있지. 4형식 동사 엄만 사구였죠. 엄만 사구일 때 엄마 없어서 만들거나 사거나 구한다는 의미의 동사가 3형식으로 바뀌면 뭐 써요? for 전치사인 거죠. 알겠나요? 만약에 얘를 by 쓰고 her 먼저 왔다라면 그냥 book 사면 되는 거야. 그렇죠? 수의 동사 감목, 직목으로 그대로 하면 되고 굳이 예,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면 예, 이렇게 됐다. 너는 어때? Well, I'm thinking about. 자, think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나는 뭘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about이 뭐예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면은 뭐 나와야 돼요? 동명사 와야 되죠. 그래서 뭘 생각하고 있어? Thinking about buying her an umbrella. 자, 이제 보세요. 이 순서를 보니까 또 뭐가 어떻게 되니? 순서가 얘들아. 여기 지금 왜 buying은 뭐야? buying은 뭐 때문에 buying이 됐죠? ab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온 거죠? 하지만 얘는 얘가 동명사로 바뀌었지만 얘 본질은 몇 형식 동사인 거야? 사형식 동사인 거야. 그럼 뒤에 뭐 나와야? 감목이 오고 직목이었지. 위하고 반대지. 그쵸?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기 직목이 먼저 와버리면 전치사가 필요한 거고 감목이 오면 저런 식으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사형식을 유지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어. 야, 나 지금 기프트 샵 선물의 집에서 좋은 거 발견했어. Oh, that's not a gift, good gift for the Chinese people. 야, 그거 중국인들한테는 좋은 선물이 못 돼. It means 뭐? 이것은 뭘 의미해? 뭔가 나쁜 것을 의미하거든. 진짜? What does an umbrella mean in China? 뭐죠? 중국에서 우산이 무엇을 의미하니? It means 뭐야? Separation, 분리, 이별.
그래서 the words for separation umbrella 이별이라는 중국어의 단어의 그 소리와 우산이라는 이 단어의 소리가 똑같은 소리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내리는 걸 뭐라고 그래? 눈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사람이 보는 눈 뭐 이런 거죠. I see. 알겠어. Then how about chocolate? 초콜릿은 어떨까?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그 다음 여기는 자, 여러분 이건 알죠? 이거 뭐예요? 이런 거 제일 첫 번째 여자애가 말한 이 표현. 그렇죠. What a 아, 바로 감탄문 순서죠. What a 혁명주동 What a 혁명주동 이렇게 Are these your friends? 그러니까 what a 혁명주동인데 주동은 뭐야? 왜 과를 했지? 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수 있어요. 아, 이거 내 친구, 너희 친구냐? 그래. We took this picture. 우리는 이 사진을 찍었지. At the beach. 해변에서. We had a lot of fun. 정말 재밌게 놀았어. Oh, look at that boy. 야, 저 남자 좀 봐. That's really rude. 저거 너무 무례한데. Impolite라고. 알아요? Polite의 네, 반대말입니다. 야, 그 정말 무례하다, impolite하다. 응? Which boy 뭐야? 어느 소년? 몇 명이 있었겠죠? 어느 놈? 어느 녀석? The boy who is making the V sign. V 표시를 하고 있는. 자, 이게 뭐야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고 비동사 더하기 아니죠?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두 단어가 뭐야? Sorry. 뭘 생략할 수 있죠? Who is 빼면 어떻게 나와? The boy making the V sign. 다시 해볼게요. 시작. The boy making the V sign. His palm. Palm이 뭡니까? 손바닥이 facing 뭐야? 우리를 향했어. Face는 뭐야? 향하다, 마주하다 말입니다. 직면하다. 어디를? Toward가 향하여. 그 자신을 향하여 향하고 있는 손바닥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게 뭐가 잘못이야? What's wrong with that? 야, 손바닥이 자신을 향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거지. It has a bad meaning in England. 영국에서는 손바닥이 자기를 향하는 건 어떤 의미다? 자, 이래봐요, 이래. 얘들아, 어떻게 한 거?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뭐야? 이렇게 한 거지, 지. V, 이거 V자를 그렸는데도. 그러니까 손바닥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V자는 안 좋은 의미라는 거죠. Showing your palm, 너의 손바닥을 보여주는 걸 그러면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V자를 하는 건 괜찮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왜 동명사가 두 개가 있는데 단수일까요? 왜 단수일까요? 동명사가 두 개 나왔으면 개수가 두 개잖아. 그럼 주가 두 개니까 또 복수 아니야? 이걸 하나의 예 하나의 동작이잖아요 이거 사실은 그쵸? 동명사는 두 개가 있지만 사실 얘는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쵸? 하나의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아, 단수다 이거 is 기억하세요 are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what does that mean? 그게 뭘 의미해? It means victory or peace. 그것은 뭐다? 승리나 평화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손바닥을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줘야 돼. 자기한테 향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뭐가 돼? 평화나 승리를 의미한다.